아론의 법통을 버리고 멜기세덱의 법통을 따르라.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며칠 전 TV를 보니 중국 백두산에서 나온 산삼이 3억이나 한다고 합니다. 산삼을 캐는 사람을 가리켜 10만이라고 하는데 그 10만이들은 산삼을 캐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일주일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름제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9제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한 후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며 부정한 곳을 보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산삼을 캐러 간다고 합니다. 만일 부정한 것을 보면 산삼을 캐러 가던 10만이들이 다시 산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정성을 다해 얻은 삶을 곧 영삼, 산삼이라고 칭합니다. 세상에서 귀중한 약초를 구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얻는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무슨 다른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삼을 캐러 갔다가 산삼을 캐지 못하니까 더덕이라도 한 뿌리 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도라지 뿌리를 캐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덕이나 도라지가 산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산삼과 같은 영약의 말씀을 캔 자와 도덕이나 도라지 같은 말씀을 캔 자는 그 값의 차이가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증거해 드릴 아론의 법통에 해당된 말씀과 멜기세덱의 법통의 말씀은 다르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산에서 영생의 산삼을 캐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산삼을 캐는 사람들보다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산삼을 캐러 간다고 산에 올라갔을 때 더덕뿌리를 캐가지고 내려와서 이게 산삼이다 하는 산삼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도라지뿌리를 캐가지고 와서 산삼이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 바로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은 49제가 아니라 490일 기도를 드려도 인간으로서는 캐낼 수 없는 하늘나라에 숨겨진 비밀의 영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아론의 법통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법통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뜻을 펼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숨겨두셨습니다. 3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신구약 성경에 골짜기를 헤매며 영생의 산삼을 캐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돌아다녔지만 아직까지 영생의 산삼은 그 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깨우침 받아야 되는 하늘의 법통이 이제 이 땅 위에 내려왔으니 지금까지 수천 년 세월을 두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멜기세덱 법통의 번차를 깨우침 받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성경이 오른쪽 왼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 자체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대궐같이 큰 아름다운 집도 바깥에서 보는 것과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은 신학 박사도 읽고 도둑놈도 읽고 사기꾼도 읽고 불교 신자도 읽으며 점쟁이도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바깥으로 기록된 내용이요 안으로 기록된 내용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게 될 내용은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안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산에서 영안이 뜨인 자들만이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법통을 깨우침받는 시간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로서 해석하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람이 그들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람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던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람을 영접하고 그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어떤 자입니까? 복의 근원은 원래 하나님뿐입니다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모든 대적자들을 쳐부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빌어주는 것으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므로 축복의 순리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은 불가사의한 것으로서 오늘날까지 해석되지 못했고 그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선생이 되었다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주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하셨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은 어린아이들, 즉 초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라는 것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로서는 분별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므로 장성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멜기세덱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아는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별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알아서 설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만이 비로소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각, 즉 지혜의 깨달음을 사용함으로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바로 깨우침 받은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히브리 기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해놓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다시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그로부터 십일조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요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해석해 놓았지만 그 해석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은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으나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자요 예수님은 족보가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명한 선지자들의 족보를 보면 보편적으로 약 5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비가 누군지 어미가 누군지도 모르고 족보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족보가 없는 자가 나타나서 족보가 있는 아브라함,
곧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기록된 명단은 산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죽은 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의 명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자의 명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족보가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행동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으로 오셨으니까 족보가 없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는 자로 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예수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만 예수가 아닙니다. 왜 예수가 아닌가 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와 방불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방불하다는 뜻은 비슷하다, 닮았다 라는 뜻입니다. 닮은 사람하고 본인하고 같습니까? 닮은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을 닮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레위에 속한 자녀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열한 아들은 전부 유업을 받았지만 셋째 아들 레위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일조를 받아 생활하였으며 또한 십일조를 받는 레위 계통에 있는 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에 있는 자로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되었지만 멜기세덱은 레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이름도 알려짐이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십일조를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레위 계통에 있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십일조를 받게 된 것인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레위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나오게 됨으로써 레위 이상의 조상들, 즉 죽은 자들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어떠한 관계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로 많은 사랑 가운데서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 자신도 인간인 고로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인 고로 범죄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런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레위 계통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에 있다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언약궤 앞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나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통하게 되면 모세의 말을 아론이 가서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되는 것도 하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낳았다는 것에 관하여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전부터 본래 하나님 아들의 반열에 있었다면 낳았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고서 낳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낳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자기 집에 있는 아들을 한참 있다가 지금부터 우리 아들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탄생하자마자 아들이라고 합니까? 나중에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낳자마자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때에 낳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셨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율법을 주관하는 제사장도 레위 계통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냥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시편에 예언해 놓은 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초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과 욕먹음과 매맞음을 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위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드릴 때 아버지여 대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순종함을 배워 간곡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했을 때 자기의 죽음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확실한 자격을 이룬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부탁드림으로써 이룬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칭하심을 받았다는 뜻은 직분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칭호, 곧 이름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두 가지 제사장의 법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레위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 지파에 속한 자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법통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 나와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어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의 법통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법통을 이어받을 자가 예수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로 왔다면 그 예수는 어떠한 자냐? 생명의 끝도 한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법통을 받은 자들은 아론을 통하여 모세의 십계명으로 치리하였으나 멜기세덱의 법통을 받은 자들은 아론과 같이 모세의 십계명으로 백성을 치리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론의 법통과 멜기세덱의 법통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두 가지 법통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인 아론의 반차, 즉 십계명을 쫓는 제사 직분을 받은 자들이 오늘의 천주교와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으나 예수와 같이 멜기세덱 법통을 받을 자가 또다시 나올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 즉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가 하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계통에 있는 자들이 온전한 제사 직분을 얻을 수 없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론의 반차는 레위계통의 반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되려면 지금의 신학교 같은 곳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장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하는 방법과 제사장 으로서의 사명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날 목사가 되자면 단상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고 축도는 어떻게 하며 성만찬식은 어떻게 하는가 등등 그 모든 법을 배우고 나서 비로소 목사의 직위를 받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받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 직분을 받는 것인데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이 누구한테 배우거나 가르침 받은 것도 없이 제사장이 된 자입니다.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의 법통을 받아서 나온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법통을 받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도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자면 레위계통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레위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데 어찌 제사장이 되었느냐. 그것은 멜기세덱이 아무 법도 없이 제사장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장이 되는 직분의 제도가 바뀌면 법도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 대통령 되었을 당시에는 손을 들어 대통령을 뽑았지만 지금은 몇 사람 모여서 손 든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되는 방법이 바뀌었으면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 바뀌므로 법이 바뀌어진 것 같이 제사장이 되는 방법이 바뀌었으면 율법도 반드시 변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혁하면, 변해서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모세 율법, 십계명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그냥 저절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 성경 공부를 했거나 신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변혁되었으면 율법도 반드시 변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법이 바뀌면 이전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론의 반절을 쫓는 모세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모세 율법은 변혁되지 않고 이 시간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제사장 된 것은 아론의 법통을 받은 자들이요 레위 계통의 법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법통을 개의치 않고 별다른 제사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별다른 제사장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교회 일을 보는 사람도 레위 계통의 사람들만이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받드는 일을 할 수 없고 걸레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제사장은 레위 계통에 참여했던 자가 아닌 전혀 다른 법통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한 법통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다른 법통에서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법통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레위 계통에 있는 제사장들의 법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주찬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주께서 유다로 주찬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유다족 속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기록되었으므로 확실하게 다른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족보에서 나왔다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레위 계통의 족보는 무산된 것입니다. 무산되었으니까 법도 무산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법도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레위 계통, 아론의 법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어받은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은 무슨 법입니까? 육체에 상관된 법은 십계명입니다. 오늘날 각 교파의 법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등으로 각 종파에 나와 있는 교회의 법은 전부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입니다. 육체와 상관되지 아니한 법은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상관된 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예수님이 땅에다 손가락으로 쓴 것을 보더니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죄를 묻지 않겠노라 아무도 너희 죄를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율법 시대였으므로 가늠한 여인이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죄를 묻지 않고 모세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모세에 관한 법을 쫓아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였습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즉 모세의 십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법을 쫓았던 것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로 든다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제사장으로 출연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법통을 받아 제사장이 되는 자도 있고 멜기세덱의 법통을 받아 제사장이 되는 자도 있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법통을 받아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18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의 계명이라는 것은 앞서 있었던 계명으로 연약하고 유익한 것이 없으므로 패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기록했는데 오늘날 목자들은 아직까지도 모세 율법을 따라서 양떼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양떼들에게 꼴을 주어야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르친 계명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는 아론의 법통을 지금까지 이어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는 아론의 법통을 쫓는 신앙인들이 아니오 더 좋은 소망을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나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도 된 것이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예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맹세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예수는 맹세도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7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도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며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들어가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오늘날 목사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습니다.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왜 숫자가 많습니까? 자꾸 죽으니까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현실을 보십시오. 아론의 법통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잡혔습니다. 먼저 단상에 서면 자기 죄를 해결을 하며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단상에 섰습니다. 죄인 계수가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 백성들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론의 법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만날 때마다 잘못했다고 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부자관계이므로 한마디 말로서 끝이 난 것인데 새벽마다 밤중마다 철야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 직분은 죄를 위한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이곳은 아론의 법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와 같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법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도 아론의 법통에 구애받고 그 법에 매여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받아 그 생명의 능력을 전파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